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틀마입니다. 오늘 시옷마켓에 가서 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오늘 시옷마켓에서 하얀 쌀 899에 세일해서 샀어요. 제가 먹어본 하얀 쌀 중에 저는 이 착한 하얀 쌀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899, 보통 10불 99 하는데 오늘 899 세일에서 하나 샀고요. 김치, 제가 몇 년 전부터 김치는 꼭 담궈서 먹자가 제 신조였어요. 요리를 워낙 못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엄마의 요리를 남겨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김치만은 꼭 만들어서 먹이자 했는데 이번에 김치가 똑 떨어졌는데 지금 한 달째 김치를 못 담그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얻어먹다가 그냥 오늘 샀습니다. 이걸로 한 달 버티고 저희 큰아들 땡스기빙에 오기 전에 얼른 김치 맛있게 담가서 큰아들 오면 아들한테는 만든 맛있는 김치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799 세일해요. 한 통에 보통 10불 99 하는 김치인데 799 세일해서 두 통을 샀고요. 요거는 사실 처음 사본 거예요. 항정살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짠 예쁘게 잘라서 먹기 편할 것 같아서 13불 17불 네, 파운드에 3구인데요. 처음 사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오리, 훈제 오리. 이거 한국에서 온 건데요. 저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훈제된 거라 그냥 솔직히 렌즈에 돌려서 먹어도 되고 오븐에 구워서 먹거나 후라이팬에 쓸어서 후라이팬에 익혀서 팬에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두 사람이 부부가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고 또 아들하고 먹기에는 조금 양이 부족한 정도인데요. 돼지고기는 남이 사준 걸 먹고 오리고기는 내 돈 주고 먹어야 한다고 할 만큼 오리고기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성인병 예방, 콜레스테롤 예방도 너무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훈제 오리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오리를 키워서 제가 키운 오리를 잡아먹진 못하겠지만 오리 알을 먹으려고 오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고요. 이 훈제 오리는 13불 99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8불 75예요. 무게를 재서 파운드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무게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보통은 15불 99나 16불 99 하는데 지금 2불 싸져서 13불 99에 팔고 있어서 왕창 샀어요. 5마리. 집에 놔두면 갑자기 반찬 없을 때나 누군가 왔을 때 이거 오븐에 구워서 팬에 구워서 그냥 야채만 조금 넣어서 같이 쌈싸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오리랑 같이 먹을 아들을 위해서 한국 것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 영계 닭 백숙, 닭 백숙 하려고요. 작은 닭이 제일 맛있다고 해서 영계 닭 샀고요. 파운드에 얼마지? 파운드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8불 49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요 영계 닭이 영양가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8불 49, 두 개에 8불 49.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묵, 어묵국하고 어묵탕하고 어묵조림 해주려고 어묵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낙원떡집 들려서 꿀떡하고 무지개떡, 이거 배고파서 오다가 먹었고요. 네, 떡볶이 하려고 떡하고 요거는 그냥 팬에 기름 두르고 구워주면 저희 신랑이 좋아해서 현미떡도 샀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한국 장을 이렇게 봤고요. 네, 이걸로 다음 주 요리해서 주말부터 잘 먹으려고 합니다. 장을 못 보신 분들, 3일 동안 세일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좀 늦긴 했는데 일요일날 늦었지만 가셔서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옷마트에서 장 본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 떼수건 자주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떼수건 샀고요. 또 하나 샀다. 399에 이거 실내화 슬리퍼 샀는데 생각보다 폭신폭신하고요. 되게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가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